처음에 눈 크게 떠보세요 라고 하면 거울을 보면서 이마를 쓰면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게 되거든요. 이마를 들어올리는 근육이 없이도 눈을 크게 뜨는 이런 눈 뜨는 근육은 근육대로 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한 TV에 귀한 손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땡큐 성형외과의 김영석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매번 나오실 때마다 엄청난 꿀팁을 대방출해 주셨어요. 정말 저희한테는 아주 땡큐한 감사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은 바로 중년 눈꺼풀 처짐, 중년 쌍꺼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성형외과에는 정말 젊은 분들도 오시지만 네. 50, 60대 이후 눈 처짐 때문에 네. 쌍꺼풀 수술 한번 해볼까 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하셨는데 뭐 조금 처져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뭐 다시 좀 관심이 생겨서 오는 분도 계시고 남녀 할 거 없이 정말 많이 오시고 계신데요. 네. 특히 중년 분들은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보다는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동자가 덮인다. 그리고 눈 뜨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속눈썹이 찌르고 또 눈꺼풀 뒤쪽이 이렇게 짓무르는 이런 현상. 그리고 화장이 번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감을 해소하는 게 더 크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쌍꺼풀 수술, 뭐 안검하수 교정술, 또 눈매 교정술 이런 단어들이 너무 혼용돼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이 정도는 알고 상담받으러 가셔도 좋지 않을까? 또 내가 정말 안검하수가 있나? 뭐 원인이 눈 뜨는 게 불편한 원인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쌍꺼풀 수술은 헛꺼풀이 아닌 라인을 만들어서 라인을 두 줄을 만들면 눈꺼풀 피부 처진 것이 접혀 들어가면서 눈 뜨는 게 편해지고 눈도 네. 커지고 뭐 아무래도 그게 좀 미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이 쌍꺼풀 수술인데요. 사실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눈꺼풀이 초져서 시야를 가리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쌍꺼풀을 미용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기능적 교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피부의 처짐 때문에 쌍꺼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피부의 처짐이 없는 상태에서 눈을 체크해 봤을 때 네. 눈 뜨는 것이 힘든 경우, 눈이 정말로 잘 안 떠지고 눈동자가 가리는 경우라면 이럴 때는 눈매 교정술, 안검하수 교정술이라는 걸 네. 하게 됩니다. 네. 종류가 좀 다 맞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군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씀 한마디만 네. 뭐 드리고 넘어간다면 네. 안검하수라는 건 말 그대로 안검, 눈꺼풀이 하수되어 있다, 떨어져서 덮고 있다. 안검하수라는 건 눈꺼풀이 눈을 덮는 상태를 모두 얘기하는데요. 네. 안검하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진성 안검하수와 가성 안검하수가 있습니다. 네. 진성 안검하수는 진짜 안검하수라는 뜻인데 네. 눈 뜨는 근육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싶어도 잘 못 뜨는 상태를 그래서 눈꺼풀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에 방해가 없는 채로 눈을 크게 떴을 때 눈이 잘 안 떠지고 눈동자가 뭐 덮이는 상태를 진성 안검하수라고 하고 네. 뭐 눈꺼풀이 너무 처져서라든지 뭐 지방이 많아서라든지 아니면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라든지 이런 이유에 의해서 눈 뜨는 것이 불편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눈이 덮여서 네. 눈이 졸리고 답답하고 뭐 이마를 써서 눈을 뜨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는 가성 안검하수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안검하수도 네. 진성과 가성 맞습니다. 있다고 했는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로는 네. 거울을 보면서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 체크를 하실 때는 이마를 살짝 들어 올려주면 눈썹을 잡고 살짝 들어 올려주면 속눈썹이 덮였던 것이 속눈썹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 속눈썹이 드러난 상태에서 눈을 크게 뜨게 되면 자기 눈동자 위로 흰자가 살짝 보일 정도 눈을 잘 뜨실 수 있는 분들이 눈뜨임이 아주 좋다,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혹시나 내가 피부에 방해가 없이 지방에 방해가 없이 눈을 크게 떴는데 눈이 이렇게 안 떠진다, 눈동자가 이렇게 뭐 70% 정도 덮이고 50% 정도 덮인다 라고 하면 이런 분은 아 내가 진성 안검하수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테스트로 아 나는 눈뜨임이 괜찮구나 아니면 눈뜨임이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젊을 때는 눈이 잘 떠졌는데 네. 아, 나이 들면서 눈 뜨는 게 점점 약해진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로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근육의 힘이 아무래도 팔다리 근육의 힘도 점점 빠지듯이 네. 눈 뜨는 근육의 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팔다리 운동, 아, 뭐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시고 네. 또 뭐 요새는 또 근력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필라테스도 네. 하고 이런 근력, 몸 근력을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내 눈 근육도 잘 훈련해서 계속 잘 눈을 떠지게 하는 것을 유지하신다면 뭐 눈으로 인한 피로감도 없앨 수가 있고 눈도 훨씬 잘 뜨고 또렷한 인상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동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꺼풀에 힘을 키워서 네. 눈을 뜨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안검하수를 예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운동 방법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이건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네. 정말로 예를 들면 내 조카가 있다. 뭐 손자가 있다. 아들, 딸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께 다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다. 네. 네. 이거는 네.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실제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보다 보면 네. 중고등학생조차 내 얼굴 근육, 특히 눈 뜨는 근육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눈 크게 떠보세요 라고 하면 거울을 보면서 이마를 쓰면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눈 뜨려면 되는데 이마가 힘이 이렇게,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라고 했는데 이마를 써서 이렇게 크게 뜨지 않으면 눈을 크게 뜨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마 근육이라고 하는 전두근과 네. 상안 검거근이라고 하는 눈 뜨는 근육을 함께만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전두근은 전두근대로 말 그대로 이마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근육은 따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이마를 들어 올리는 근육이 없이도 눈을 크게 뜨는 이런 눈 뜨는 근육은 근육대로 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마를 쓰는 근육과 눈을 뜨는 근육을 항상 함께 쓰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눈을 크게 뜨려면 이마를 사용해야 되는 습관이 지속되고 이렇게 이마를 써서 계속 눈을 뜨다 보면 눈을 크게 뜨는 습관이 생기지 않고 또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근육이 퇴화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훈련시켜야 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정말 말 그대로 이마만 쓰는 훈련 또 눈만 크게 뜨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마만 쓰는 훈련은 사실 더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로 하셔야 될 것은 이마를 사용하지 않고 눈을 크게 뜨는 훈련입니다. 세부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부담 갖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 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눈썹이 움직이지 않게 눈썹을 살짝 눌러주고요.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앞을 노려보듯이 정면을 주시하면 한 5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조금 뻐근한 느낌이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풀고 정면을 보고 5초 정도. 이게 한 사이클이고요.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눈이 좀 시리거나 또 따갑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쉬시고 또 마사지도 하고 좀 쉬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총 뭐 시간을 하루 5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네. 충분히 훈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눈 크게 뜨려고 하면 자꾸 이마에 힘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이거를 이마에 힘을 안 주고 눈만 뜨는 연습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법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네. 속눈썹이 너무 찌르는 분이라거나 눈이 너무 건조한 분들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 불편감을 느낄 수 그렇죠. 있고 눈에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면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운동법이 이제 예방에 네. 도움이 되고 맞습니다. 또 이게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맞습니다. 운동만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이게 사실은 눈 뜨는 근육을 잘 네. 사용하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미 와 있는 진성 안검하수라고 해서 눈이 정말 안 떠지는 분들은 계속 고생만 하고 힘만 드시고 그렇죠. 막 고생하시다 보면 막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아프고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고 정말로 눈이 안 떠지는 진성 안검하수라면 네. 병원에서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 네. 또 속눈썹이 너무 찌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눈만 뜨면 눈이 더 불편감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부 처짐이 정말 심한 경우라면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네. 피부 절제, 상안검 피부 절제라든지 네. 뭐 지방 제거라든지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잘라서 살짝 쌍꺼풀 없이도 눈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눈썹파 거상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술을 나에게 맞는 수술법을 선택해서 피부 정리를 하고 눈을 좀 개선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눈을 잘 뜨는
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수술들을 다 성형외과에서 받을 수 있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미용 목적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안과마수라는 질병 때문에 생긴 거니까 맞습니다. 기능 성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의료보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의료보험 자체가 모든 이제 병에 적용이 될 수는 없는 현실이긴 네. 하지만 네. 아무래도 기능성형 분야이기 때문에 안검하수 교정술은 보험이 적용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예를 들면 피부에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네. 눈동자가 50% 이상 가려야 보험 적용을 받고 안검하수 교정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심한 안검하수 정말 심한 진성안검하수에서 보험 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보험 적용을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정말로 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아무리 이마를 들어뜨더라도 네. 눈꺼풀 피부가 네. 눈을 50% 이상 덮어서 아 이분은 정말로 보험 적용을 해서 눈을 크게 뜨게 해드리고 싶고 네네. 정말 하루하루 눈곱이 너무 뜨기고 눈이 건조하고 따갑고 눈꺼풀이 짓무르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피부염이 많이 와 있는 분들조차 네. 사실 그런 엄격한 기준을 했을 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게 좀 앞으로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영선 원장님 나오셔서 네. 이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단받아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네. 또 어떻게 수술받아야 되는지 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네.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원장님 또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